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양춘선 대표님. 우리 대표님 소개와 우리 여기 체험농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안덕면, 이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서 제가 2006년도에부터 양춘선 식품을 신고하고, 2007년도에 농촌체험농장을 이제 진흥청에서 받고 이제까지 이제 체험이랑 식품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 체험, 이제 대한민국 수타팜 체험농장이라고 해서 이제 등록이 되는데요. 여기 어떤 체험들을 할수 있습니까? 예, 그 스타팜이라는 거는 그 품질관리연구원에서 이제 저희는 감귤로 GFP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 GFP 인증을 받고 또그 대한민국 스타팜이라고 거기서 지정해준 그 스타팜으로 제가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12년도부터 이제까지. 보니까 감귤의 다양한 변화 알아보기 체험, 감귤 오색 식초 만들기 체험, 감귤 비빔밥 고추장 만들기 체험 있고, 전통 된장 쌈장 만들기 체험 있고, 우리 콩을 이용한 두부 만들기 체험 이렇게 다양히 있는데요. 이런 체험은 어떻게 해야 할수 있나요? 이게 우리 두부 만들기랑은 한참 오래돼서 이제는 그걸 그만두었고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감귤 식초 만들기 또 감귤 오색 쌈장 만들기 그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식품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는 복잡해서 그래서 쌈장을 많이 주로 많이 했고 또 막장 같은 것도 하는데 작년에 원래 콩이 너무 안 돼서 콩이 없어서 막장을 못 하고 있고 쌈장 주로 감귤 식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울타리 밖에 보니까 큰 항아리들이 잔뜩 있는데요. 저쪽에 다 된장들이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 된장 있는 항아리도 있고 빈 항아리도 이제 많아졌고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 3년 동안을 콩이 전국적으로 전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저만이 아니고 그 된장 하는 데가 전혀 못 담갔대요. 그래서 저도 그 된장을 2년 동안 못 담고 있고 그 항아리가 많이 비어지고 있습니다. 비어져도 거기에 식초 항아리도 있고 된장 항아리도 있고 그래도 예.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체험 활동이 좀 저조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됨에 따라서 원래 뭐 체험 활동이 있나요? 그래도 작년만 해도 그 처음 시작되는 해라서 제가 누겔 잡아보니까 한 300명이 남아왔었어요. 지난해는. 그런데 올해는 또 그게 더구나 신중하게 막그뭐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 10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저기 고등학생들 다녀갔고 이제 앞으로 또 잡혀 있습니다. 이제 12월 초에 12월 초에는 어떤 재미죠? 쌈장 만들기. 쌈장 만들기 이제 하기로 약속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쌈장 만들기는 보통 주부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예, 다양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번은 이제 저 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했고 또그 학생들 연 3년 왔거든요. 그래도 가면서 내년에 또 옵니다 하면서 가니까 고맙고 그리고 주로 이제 외지에서 견학과 땅도 저는 학생들은 별로 받지 않습니다. 학생들 너무 많이 그러면 제가 힘드니까 예, 학생들 많이 온다는 건 저는 사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부들 또그 단체들, 예, 그 단체들만이 와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 위드 코로나가 되어 있고 저 전환이 됐고 또 내년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풀리게 되면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제가 뭐 크게 욕심부리지도 않고 이제 또 제가 나이도 들어가면서 막 욕심부렸죠. 뭐잘될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예, 별로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그냥 아 이게 제 뭐에 맞게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항상 듭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내일모레 12월 이제 9일날 또 이제 그 일반인들 한 40명 예약이 돼 있고 쌈장 만들기로 또 다음에 또 다른 데서 오신다고 하면은 그때 또 받고 또 제가 또 융복합이라고 이제 감귤 식품 그래서 우리 육자 인증을 받고 하니까 또 직거래를 또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감귤도 직거래하면서 이게 제 우리 그집 환경이 저장고 옆에 있고 체험장 있고 마당 안에 다 있으니까 일이 막 쉬어서 그 오늘도 이제 저 김포에서는 된장 주문, 저온 전국적으로 그 감귤들 주문해서 한 열세 상자 보내고 저 오늘 그렇게 보내고 어제는 또한 열아홉 상자 보내고 그러니까 한가하게 쉴 틈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너무 지치게도 안 하고 제가 그냥 제 몸에 맞게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직접 재배하거나 예, 아니면 우리 집에서. 만들어낸 그 제주 이제 음식 그리고 이제 제주 이제 농산물들을 택배를 주문하면은 이제 배송해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도 이제 김포에서 재래된장 이제 1kg짜리 2개, 또 거무콩 맛된장 1kg짜리 2개, 그러면서 55,000원 제그 10년, 20년 고객입니다. 그 고객들이 이제 새 고객이 아니고 오랜 고객인 거예요, 오랜 고객. 된장은 키로 단위로 팝니까? 예, 저는 푸른 콩만 하니까 예. 푸른 콩 된장으로 저기 재래 된장을 한데 이제 한 3년짜리 3년 묵은가? 그 작년 재작년 이틀 이제 올해까지 된장을 못 담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키로 단위로 해서 얼마씩 키로 팝니까? 단위 푸른 콩이 또 가마당 10만 원이 더 비싼다고 옛날에 했거든요. 저 콩이 전에 그 비싼 때한 가마에 45만 원짜리 콩으로 담은 그 된장들인데 25,000원에 1kg요. 아, 1kg에 그러니까 이제 몇 25,000원. 년, 10년 동안 올라가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25,000원 하는데 제주 신토불이 된장, 저예 푸른 콩으로 만든 푸른 재래 콩으로 만든 된장을 예 1kg 25,000원씩 예 택배비 포함인가요? 아니요 택배비는 또 받는 데서 그 보내야 되고 아, 택배비는 별도로 그냥 그 콩값만 25,000원. 예. 우리 귤 같은 거는 10kg 단위로 판매라고 귤은 하십니까? 10kg에 25,000원인데 우리 고객이 20년 고객이 있어요. 20년 고객. 그 예. 우리 것만 그 선물하고 먹고 하는 분이 저희 집에 10년 전에 왔다 간 분이 이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0kg짜리 25,000원 택배비 포함? 예. 택배비 포함 25,000원? 25,000원. 그리고 제가 예. 제초제를 나누고 그 무농약. GAP 인증 받아도 제초제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 무농약이라면서요. 99년도에 제가 옛날에 그 남재 주군할 때도 친환경 회장을 했었거든요. 예. 친환경 위원, 우리 각 읍면별로 대표로 그 위원을 하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고 서귀포시로 이제 되면서 그 후에 계속 제가 제초제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GAP는 제초제를 해도 된다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 풀 베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풀 베는 게. 그러면 그 체험이나 또 이제 택배 주문을 이제 하실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제 양준선 식품 이제 주소 한번 알려주시죠. 그 휴대폰만 알려드리면은 그분들이 허재 주소는 필요 없거든요. 그분들이 보내오는 게 아니니까. 아니요, 저기 저 찾아와서 체험을 하고 싶은 아, 사람들. 찾아와서 예. 제가 개인으로 받진 않고 단체만 받습니다. 아, 단체로요? 예, 개인으로 받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전에 그 저기 어디 그 영어 도시에 그 호텔에서 그 지배인이 오셨어요. 이제 그 어디 오는 손님들 보내니까 체험을 받아달라고.
그런데 제가 그걸 거절했거든요. 그런 게한 사람 한 사람 받으면 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로 한 10명, 20명, 30명 그렇게 단체로 받으면 하는데 한 사람 그거 다 받아서 나 일하려면 일 못해. 그네 안 되니까. 아, 그러면 단체로 예, 예약을 단체 예약. 하면 되는데, 예. 그러면 연락처는 몇 번으로 해야 예약이 가능합니까? 010 010 9699 9699 9466. 9466. 예, 양춘선 식품 하면은, 예, 아, 딱. 인터넷에서 양춘선 식품 하면 예, 나오는가요? 뜹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홈페이지가 옛날에 그거 400만 원 들여서 그 10년 동안을 했는데, 이제 돈 400, 500 들이면서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춘선 사람들. 식품 치면은 다양한 예. 체험했던 사람이나 막 블로그 같은 거 이렇게 돼 있기 예. 때문에 블로그 옛날 왔던 쉽게 분들. 이제 접근할 수 있겠네. 예. 아, 예.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제주 신토불이 대한민국 스타팜 체험농장으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양춘선 식품이 앞으로도 또 이제 아주 그 사업이 번창하고 또 하시는 일이 모든 게 이제 소원성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삼 부장님.